여행 좀 다녀본 사람들이라면 자유여행을 선호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현지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이렇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거 하나면 끝! 지난 9월 16일부터 영문이 함께 표기되어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새 면허증 뒷면에는 모든 내용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를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해 설명 없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까지 총 33개국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괌, 도미니카 공화국, 캐나다 12개주, 코스타리카, 페루 등 10개국, 유럽 지역에서는 덴마크와 영국, 터키, 핀란드를 포함해 8개국, 중동에서는 오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5개국이 해당됩니다. 단, 영문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운전만 허용되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출국 전 면허증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요. 경찰서 민원실이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자의 이름은 여권 내에 적힌 영문명과 동일하게 대문자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진은 여권 사진과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 비용은 기존의 운전면허증의 수수료에 2,500원이 더해져 만 원이라고 하네요. 해외에서의 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영문 운전면허증 꼭 발급받아보세요.